보고 그거 하는 거라 그러대. 그죠? 내 옆에 각시가 있으면 각시한테 그러고, 신랑이 있으면 신랑한테 그러고, 그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영원한 친구, 왼수 같은 친구, 그게 보약 같은 친구야. 자, 가봅시다. 일단은 세워라. 너는 어찌 고장도 없느냐. 가자. 음악 출시해. 이쪽에는 박수를 안 추고, 안 칠라면 안 치고, 칠라면 치고, 자리야 경례. 그래도 여기가 분위기는 참 좋아. 여기가 물건 까짓거 안 팔리면 어때? 안 사줘도 괜찮아요. 안 사줘. 오늘 못 팔면 내일 팔면 되고, 내일 못 팔면 모레는 끝나네. 내일 못 팔면 굶어 돼지면 돼요. 괜찮아, 괜찮아. 가지고 나 하나 죽는다고 뭐 눈 하나 끔찍하고 쉬오. 근데 소문은 날 거야. 저기 고아자가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은 전라남도 해남 그 명량 대첩 축제 거기 갔다가 물건 안 팔려서 굶어 뒤졌다가 아마 소문은 해남군이 아마 나쁘게 소문은 날 거야. 그지요? 여기 와서 굶어 뒤졌다고. 예. 나는 책임 안 져. 나는 책임 안 져. 여기 해남군이 나쁘게 소문 나도 책임 안 져. 왜냐면 아버지들이 뭘 안 사줘서 그러니까. 야, 거기 있지? 예. 우리 그 노래를 하나 할 테니까 엿이라도 하나 돌려.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고 있냐. 계속 구멍이라도 파자. 사람이 왔다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그러니까 대가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. 거기서 뭘 구경해. 내 노래하는 거 구경하냐 이 시부랄 놈들아. 성질나 죽겠네. 뭐 인제 나왔잖아. 인제 나왔어. 거 이쁜 언니들 앉으니까 그 꽃이라 왜 계속 그 구석에서 치니라 우리야.
그리고 엿도 우리는 다른 데하고 없는 거 팔아. 우리는 엿도 여기는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있죠. 이 하얀 엿에는 이 하얀 봐봐요. 하얀 엿 두 개만 줘봐요. 우리는 엿 또 틀리게 팔잖아. 틀리게. 그리고 이 엿에는 또 봐봐요. 이것 줘봐요. 이 엿은 우리 아름이가 요 엿 과자 회사에 원래 모델로 이거 다 모델 아름이가 모델로 여기를 지금 5천만 원 받았지요. 5천만 원. 거짓말 안 해. 저 500만 원 받아놓고 씨. 솔직히 하지. 저 개 같은 일이. 500만 500만 원 갤런티를 받고 모델료를 받고 이렇게 선전을 했죠. 근데 요거는 아마씨입니다. 아마씨. 나는 당이 있어서 연 못 먹어.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내가 요것도 갖고 왔지. 우리도 대가리를 쓰거든. 근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5천 원인데 여기에는 아버지들이 꼭 잡숴야 돼. 요거는 비아그라가 들어있어. 비아그라. 그렇지. 힘이 나지. 막나지. 힘이. 엄마 먹어도 좋고. 근데 내가 노래를 하나 하는 동안 보약 같은 친구 하나 주라. 하나 하는 동안 다른 거 필요 없어. 다른 거. 아까 보호대에 칫솔 파는 거 별로 좋던 안 해요. 엿 먹는 게 나아요. 엿 먹는 게. 아셨지? 근데 이 시골 양반들은 그런 말도 믿더라야. 별로 좋던 안 하더란다야. 그렇게 하고. 아니에요. 엿 팔아달라는 뜻입니다. 하나 올려갖고 쳐. 보약 같은 친구 하나 하는 동안에 다른 거 필요 없어. 그냥 엿이라도 하나 사줘. 야, 이게 돌아다니지 말고 사주세요 하지 말고 무조건 갖다 무릎에다 놓으면 5천 원씩 줄게 아마. 자, 음악. 음악 갑시다.
진짜 어이야 약올라 죽겠네. 뭘만 팔면 시부라 싹 도망갔다가 노래 메고 가면 싸고 그냥 환장하겠네. 어떻게 묶어놔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아니면 신발을 싹 뺏어야 돼?